2023년 9월 2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함께 봉독합니다. 6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모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두어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내어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4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매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60절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던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언급되었던 솔로몬 성전 이야기가 다시 8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과 언약궤를 옮긴 후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장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성전 낙성식 장면 등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진 때가 언제였는지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임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언약궤를 옮긴 때가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옮긴 때를 일곱 번째 달 절기, 곧 초막절로 정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언약궤를 옮길 때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4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어서 옮겼다는 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메고 옮겼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9절이 증거합니다.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본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출애굽기 16장 33절과 민수기 1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한 지성소에 안치할 때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돌판, 즉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에 대한 흔적들입니다. 불순종의 상징을 언약궤 안에 담고 뚜껑으로 덮었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뜻으로 시온좌라고도 불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덮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할 때는 두 돌판만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지고 두 돌판만 있다는 것은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구약에서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다시 증거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궤 안에 모든 내용물이 사라져도 심지어 두 돌판마저 다 사라져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 즉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원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언약궤에 들어있던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모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언약궤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게 하려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허망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초막절에 옮김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이 옮김으로써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낙성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향해 일장 연설하는 솔로몬의 말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큰 공적인 양,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둬두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려 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알면서도 자신이 성전을 지었다고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겸손히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둬두려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둬두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날마다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